세계 랭킹 39위. 59세의 나이로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 중인 니시아리안 선수입니다. 통칭 뽕마스터, 핌플 마스터라고 불리는 선수인데요. 이 핌플 러버는 평면 러버와는 반대로 되어 있는 구조로 이질 러버라고도 불리며, 핌플의 길이에 따라 숏핌플, 롱핌플, 미들핌플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비수 선수들이 후면에 핌플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요원 선수, 최유주 선수, 심현주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시아리안 선수는 팬홀더 전형에 전면 롱, 후면 숏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플레이어는 트위딜링이라고 하는 라켓을 돌려 사용하는 기술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서브를 넣을 때는 빨간 면, 라켓을 돌려서 공격할 때에는 블랙 면, 핌플 러버 플레이어는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어려운 구질에 공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는 플레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들을 사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러버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입니다. 핌플러버 플레이어도 하나의 전략으로 꾸준한 노력과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선수입니다. 누가 핌플 플레이어를 나이 드신 사람만 사용하는 러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핌플 플레이어 또한 엄연한 탁구의 한 부분이며 존중받아야 할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체인들이 핌플 플레이어와 탁구 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 결국 이겨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back a year ago.